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에선 특별 교통 대책이 시행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 귀경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 시간도 연장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만월산과 원적산 터널의 통행료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9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천에선 연휴가 시작되는 13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귀성, 귀경을 지원합니다. 우선 귀성객 증가에 따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 여객 등 운행을 늘립니다. 고속버스는 평시 75대, 83회이던 운행 횟수를 하루 125대, 137회로 증강합니다. 시외버스도 228대, 339회에서 247대, 361회 운행으로 수송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역의 경우 운행 대수를 한 척 늘려 특별 대책 기간 동안 모두 21척, 115회 운항합니다. 지하철은 출퇴근하는 시민이 줄어 평시보다 이용객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늦은 밤 이동하는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17일과 18일 이틀간 막차 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운행 횟수도 10회씩 추가됩니다.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함께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만월산 원적산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기간 동안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수단별 수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